잠깐. 대답하기 싫은 건 패스하기 딱세 번만. 저한테 대답하기 싫은 것도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습관 같은 거예요. 안전장치. 시작. 고향이 어디예요? 강원도요. 태백의 작은 산동네. 가족 관계는요? 없어요. 저 고아라고 했잖아요. 어릴 때 우리 마을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셨어요, 저 빼고. 그리고는 보육원에 가서 한두 달 있었나? 어떤 예쁜 여자가 찾아온 거예요. 저 입양하겠다고. 알고 보니까 그 여자는 어떤 재벌의 실세였고, 그 여자가 제 보모가 됐어요. 절 키운 여자예요. 그 여자 인생에서 제일 큰 실패죠, 제가. 유미호 씨, 인하그룹에. 맞아요. 아, 너무 쓸데없는 걸 얘기했나? 근데 내가 지호 씨에 대해 궁금한 만큼 지호 씨도 내가 궁금할 것 같아서요. 근데 난안 물어볼 거예요, 지호 씨에 대해서. 왜요? 그냥 천천히, 천천히. 아주 많은 시간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씩 야금야금 알게 되는 그만큼의 시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정지호 판사님보다 제가 좀더 성숙하죠?